안녕하세요. 버팀목 TV 임윤입니다. 오늘 또 주말이라 강원도 골짜기 계곡에 와 있습니다. 아침 일찍 달려왔는데요. 한번 또 저 뒷산을 올라가서 한번 뭐가 있나 한번 운동 삼아 열심히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뭐 수확물은 욕심 없고요. 그냥 운동 삼아 한번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단풍이 기가 막히게 예쁘죠? 이야, 단풍이 기가 막히게 들었습니다. 여기는 커다란 은사시 나무인데요. 은사시 상황이 이렇게 막 나오고 있네요. 여기도 아랫부분도 이런 꽤 크기도 했어요. 엄청 많이 나오죠? 이 공이 옹이마다 나무는 지금 살아있는데 죽은 옹이 부분에서 이렇게 저기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달려 있습니다. 한 5년 정도만 키우면은 상당히 클 것 같아요. 지금도 이거는 상당히 컸는데 그래도 5년 정도만 키우면 뭐 이런 틈새 저런 틈새에서 이런 데서 막 나오고 아직도 오미자가 이렇게 안 떨어지고 달려있죠? 저기까지 많이 달려있네요. 이런 거를 산에 다니다가 갈증 나고 그러면은 이거 한 송이 따서 입에다 넣으면은 정신이 번쩍 뜨죠? 시커머니 매콤하니 달콤하니 정신이 번쩍 듭니다. 이거 한 손에 따서 입어넣으면요 지금 고산이라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한것 같은데요. 오미자가 아직도 이렇게 있습니다. 야, 여기는 높은 산이라 예, 물박달나무 죽은 물박달나무인데 종말굽이 이렇게 달려있네요. 어우, 상태도 조용해요. 밑에도 이렇게 달려있고. 예. 이거는 상당히 크죠? 이건 진짜 조롱만 하네요. 이야, 이렇게 달려있고. 저 위에도. 여기 이렇게 달려있고. 여기도 이렇게 달려있죠? 종말고. 이건 참, 말굽인데, 예쁘기도 해요. 한번 이렇게 한번, 밑에 한번 봐볼까요? 아, 상태 좋네요, 이거. 이렇게 상당히 오래됐다는 건데. 종말굽은 아무데나 없죠. 이게는 무지하게 귀한 건데 이거는 어떻게 여기 이렇게 있네요. 꼭 종같이 생겼죠. 이거는 지금 저 나무 아까 그 나무 부러진 나무인데 여기에도 이렇게 예쁘게 달렸네. 야, 기가 막히게 예쁘네요. 여기도 이렇게 달려있고, 밑에도 이렇게 달려있고, 상당히 예쁘게 달려있죠? 이건 진짜 크네요, 이거는. 몇 년을 묵은 것 같아요. 저 뒤쪽에 달려있네요.
이쪽 뒤쪽에는 이런 게는 이제 조그마한 것들이고요. 조그마한 것들은 크라고 놔둬야 되고. 고산에 곰치도 이제 시방을 다 떨궜고요. 네, 시방을 다 떨궜네요. 네. 곰치인데 시방을 다 떨궜죠. 이것도 그러고 벌써 시방을 다 떨구고 여기 산짜객도 시방을 떨궜네요. 이제 대도 사그라지고. 오우, 이게 이제 내년에 나올게. 벌써 이렇게 추운데도 이렇게 나와서 있어요. 참 대단하죠. 참 자연은. 여기는 이제 밤이면 영하라 다 싹대가 사그라지고 그래도 굳굳이 내년 봄에 일찍 나오겠다고 이렇게 해서 얼어죽지도 않고 눈 쌓이면 눈 덮고 있고 추우면 추운 대로 이렇게 있어요. 이야, 대단합니다. 낙엽으로라도 살짝 좀 덮어줘야 할 것 같아요. 여기는 또 엄청 큰 나무가 쓰러져 있는데, 예, 잔나비 플랫가 이렇게 달려있네요. 이렇게 달려있고요. 이 끊어진 뿌리에도 이렇게 달려있어요. 이야, 여기는 멋지게 달려있네요. 이렇게. 멋집니다. 이거는 상당히 크네요. 이거는. 야, 이거는 진짜 원숭이 엉덩이만 하네요. 이 안에도 이렇게 막 나고 있고. 이게 그 참나무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잔나비 블루초가 멋지게 나 있습니다. 이거는 또 자작나무 넘어진 건데 이 상황 버섯이 엄청 오래됐네요. 이야, 이게 다 오래됐고요. 이거는 여기는 보니까 이제 이런 거는 엄청 오래됐고 이거는 다 오래돼가지고 그냥 다 그냥 막 떨어져 버리고요. 이거는 야, 이거는 이제 또 막 나오네요. 이거 빛깔이 좋죠? 이건 여기서 봤을 때하고 여기 이쪽에서 봤을 때하고 빛깔이 틀립니다. 이렇게 여기 밑으로 가 있으면은 썩는데 이 나무에 살짝 올려주면은 안 썩고 이게 잘 자라는데. 네, 한번 올려놔봐. 여기도 지금 부러진 나무 같은데. 여기도 다 엄청 오래됐구나. 이거는 어떻게 다 일어나 버리겠지. 일어났네요, 이렇게. 야, 엄청 오래돼가지고 다 나무에서 스스로 일어났어요, 이렇게. 야, 엄청 오래됐습니다.